안녕.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맨투맨과 후드티 하울.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도래했는데요. 마침 스타일쇼에서 후드티와 맨투맨 할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제 취향을 골라 담은 후드티 하울입니다. 짠! 지난번 위드미 후드에 이어서 요새는 이렇게 딥그린에 빠져있습니다. 챔피온 후드티인데요. 제가 원래 맨투맨이나 후드티 브랜드를 잘 몰라요. 특히 스트릿 브랜드에 약한데 챔피온은 워낙 유행이라 저도 잘 알고 있던 브랜드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여기 기모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엄청 따뜻하고 기모가 있는데 가볍기가 쉽지 않잖아요. 옷이 보통 다 무거운데 얘는 진짜 진짜 가벼워요. 입어본 후드티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벼운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얇고 엄청 가볍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부피 차지가 크지 않아 가방 안에 넣기 쉽거든요. 이렇게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오늘의 착용샷은 교복에 입었을 때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옷 안에 넉넉한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보면 L 사이즈라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 브랜드 M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후드티를 입고 나면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무게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 엄청 가벼워요. 후드티 아래의 시보리는 거의 없이 널널한 편이라 스커트가 찝히지 않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이 들뜨지 않아요. 팔통이 넉넉해서 엄청 추워지면 안에 다른 옷을 겹쳐 입어도 답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소매 부분은 챔피온 로고가 있어서 귀여워요. 디자인이 무난하고 별다른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메이트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후드티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여기 색깔의 조합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아이보리에 짙은 와인 컬러, 그리고 여기 네이비까지. 제가 이 세 컬러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후드티가 모자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모자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핏도 귀엽고 컬러도 귀엽고 여기 색 조합까지 마음에 드는데 모자가 이렇게 작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후드티인데 목이 조금 높게 올라오는 편이라 카라가 이게 가려집니다. 교복에 입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냥 레깅스 입으면 귀엽고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살짝 차분한 브라운 톤의 와이셔츠를 함께 입어줬어요. 가을엔 아이보리에 브라운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체크메이트 맨투맨 역시 시보리가 강하지 않아요. 몸통 부분은 앞서 보여드린 챔피언보다 조금 좁습니다. 기모 원단은 조금 더 두꺼운 편.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나서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따뜻함이에요. 원가 8만원인데 57% 할인으로 35,000원이거든요. 이거 가격과 파는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높게 올라오죠? 그래도 컬러감이 엄청 예뻐요. 교복 치마가 그레이어도 좋고 브라운이어도 좋고 블랙이나 네이비, 와인 컬러까지 전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수세 단독 제품. 힙을 전부 덮는 길이로 레깅스와 함께 입어도 좋습니다. 보통 레깅스 입을 때 상의는 조금 큰 걸 입잖아요. 그리고 모자는 작은 만큼 뒷모습이 더 여리여리해 보입니다. 일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가 보라색에 하늘색이 많이 섞인 청보라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자가 좀 큰 편이에요. 모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체크메이트의 모자가 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모자가 굉장히 넓고 크죠? 후드티 3개 중에 가장 몸통이 큰 제품이에요. 보시면 소매도 유독 긴 거 보이시나요? 코튼 100%라 엄청 부드럽습니다. 기분 좋은 촉감이에요. 느슨하고 널널한 후드티입니다. 팔통도 이게 가장 넓은데요. 어깨 부분 들뜸이 없게 사선으로 박음질을 한번 했어요. 세심하고. 겨울이 되고 나면 저는 여기 하얀 패딩에 기모 레깅스를 신을 예정입니다. 겨울 옷이어도 저는 밝은 게 더 좋거든요. 함께 신은 신발은 필라레이.
가격도 저렴하고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후드티에 잘 어울리는 동글동글 디자인, 쿠션 좋아요. 이렇게 기본 디자인은 하나 일단 사두기만 하면 어디든 입고 다닐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무아무아 맨투맨입니다.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개 다 구매했어요. 여기 옆에 줄이 있는 게 특히 마음에 들고요. 이걸 입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아 되게 튼튼하구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보리 처리가 엄청 강하진 않은데요. 그냥 딱 입고 머리를 이렇게 통과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요. 이게 얼만큼 튼튼한지. 이게 원단도 조금 두꺼운 편이라 오래 입겠구나 싶었던 맨투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디자인이란 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입기 편할 것 같아요. 레깅스에 입어도 좋고 그냥 교복에 입어도 좋고 독서실이나 학원 갈 때 입어도 좋을. 이렇게 하얀 셔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역시 무채색 라인이죠. 이것도 수세 단독 제품인데요. 목 부분 시보리는 느슨하지만 이건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 가장 밑단 시보리가 쫀쫀해요. 치마 찝히는 편입니다. 밑단에 저렇게 고무줄 강해서 주름 잡힌 거 보이시죠? 혹시 교복 치마가 플레어이신 분들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손목 부분 시보리도 강합니다. 나는 옷 되게 거칠게 입는다, 세탁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어떻게 해도 시보리가 잘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좀 있어요. 안감 바느질도 엄청 꼼꼼해요. 원가는 84,000원인데 44,000원으로 할인 중이거든요. 친구랑 하나씩 구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벌에 2만원 정도니까요. 귀여운 빨강 로고랑 옆에 있는 두 줄이 포인트가 돼서 맨투맨을 심심하지 않게 해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맨투맨과 후드티 사이에서 딱 하나만 구매한다 싶으시면 저는 딱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켄 무노 맨투맨이에요. 원플원 제품이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생분들은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엄청 많이는 못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부터 어쩌면 2월, 3월까지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이 필요하실 텐데 거기에 딱 어울리는 옷입니다. 기모가 굉장히 부드럽고 튼튼해요. 입었을 때 지금은 조금 덥다 싶을 정도로 따뜻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막 엄청 추운 날씨에도 잘 입을 수 있겠죠? 컬러감이 딱 가을하면 생각나는 브라운.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 저는 이런 컬러를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보리.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되게 편애하기 때문에 아이보리에 그리고 이렇게 네이비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네이비 레터링을 좋아합니다. 근데 살짝 레터링이 자수로 된 게 아니라 이게 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요. 확실하게 목이 늘어날 거란 불안감은 없습니다. 레터링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손빨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고 컬러랑 같은 네이비 컬러로 셔츠를 입으셨어요. 아이보리부터 입어볼까요? 이것도 수세 단독 구성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플원 제품을 사는 걸 더 좋아해서 오늘따라 원플원이 많습니다. 이런 베이직한 디자인은 색깔별로 있어도 더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이비 셔츠랑 하면 되게 잘 어울리죠?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그 프레피룩 느낌이 있습니다. 소매 시보리는 쫀쫀한 편. 프랑켄 모노 맨투맨 핏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저는 저렇게 소매가 조금 긴데 팔통도 커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투맨이지만 니트 같은 여리 핏이 나는 게 좋습니다. 브라운 컬러도 예쁜데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릴 옷이에요. 슬랙스나 와이드 팬츠 함께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밑단이 커서 치마 찝히는 게 아예 없죠? 교복에 입기 가장 좋을 맨투맨입니다. 역시 가을하면 생각나는 컬러감은 노란색이죠. 짙은 브라운 컬러도 예쁜데요. 이렇게 노란색이랑 버건디 컬러도 되게 잘 뽑아서 깜짝 놀란 체크메이트 맨투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버건디 컬러는 살짝 짙은 보라색에 훨씬 가까운 편이에요. 와인색을 기대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버건디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역시 이 노란색. 진짜 엄청 귀여워요. 정직한 머스타드 컬러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머스타드 노란색. 색감만으로도 추천해드릴 만한데
핏이 굉장히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굳이 교복 아니더라도 저처럼 프레피룩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입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크스커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맨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릿 브랜드 특유의 느낌이 없어서 더 좋아요. 살짝 힙에서 벗어난 단정한 느낌. 몸통은 적당한 편, 기모는 꽤 두꺼운 편입니다. 이 제품도 기모 되게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아요. 팔 부분에 조그맣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핑크 컬러로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생각 중이에요. 이번에도 챔피오. 이것도 후드티랑 마찬가지로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보시면 천이 힘이 별로 없죠? 빳빳한 맨투맨이 아니라 살짝 니트와 맨투맨 그 어딘가의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도 따뜻하긴 하니까 저거 얇아 보이는데 안 따뜻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얇고 부드러운 기모가 가득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교복 입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지니까 매일매일 입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것 같고, 이렇게 소매에 자그마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후드티처럼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습니다. 12월이 되면 기모 셔츠 함께 입었을 때 엄청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라이트 그레이인데 정직한 회색이라 그런지 차가운 계열 컬러에 아주 잘 어울려요. 여름 쿨톤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컬러. 왜냐면 회색이라고 해도 살짝 많이 어두운 회색은 묘하게 또 탁한 브라운기가 섞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딱 밝은 연회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파란색에도 잘 어울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무아무아 맨투맨과 비교해보면 무아무아 쪽이 조금 더 색이 진하고 어둡죠? 소매 부분 자수 포인트. 같은 크림 컬러여도 비교해보면 체크메이트 쪽이 더 노란기가 섞여있으니 그것도 참고하세요. 회색같이 차가운 계열에는 제퍼세를 자주 신습니다. 쿠션감은 없지만 깔끔한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교복이 입기 좋다기보다는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이고 마침 세일을 많이 하길래 네, 저는 곰돌이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살짝 탁하긴 한데요, 이런 게 오히려 가을 겨울에는 더 잘 어울리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롱패딩, 여러분 다들 롱패딩 하나씩 있으시죠? 롱패딩 만약에 흰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입어봤었는데 저도 롱패딩 하얀색이거든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최고예요. 어커버 후드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쪽이 훨씬 따뜻한 색감이죠? 어커버는 차가운 청보라. 곰돌이 완전 곰돌이로서 새겨졌어요. 이건 교복에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시보리가 진짜 쫀쫀해요. 플레어 스커트 입어도 저렇게 쫄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제품은 맨투맨과 옷 사이에 조금씩 남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 맨투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붙어요. 색감이랑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따지자면 데일리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얼핏 봐도 이 옷 좀 많이 공들였구나 싶은 느낌이 나요. 곰돌이 자수 부분이 최고입니다. 보시면 안쪽 기모는 가장 두껍고 부드러워요. 아무리 추워도 입고 나면 든든할 맨투맨입니다. 오늘의 하울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옷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착용한 옷들을 여섯 분에게 랜덤으로 나눔을 하려고 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 3분, 인스타 댓글 3분을 추첨 예정이에요. 30일 저녁 10시에 발표할게요. 제가 옷을 산 스타일쉐어에서는 지금 후드티 맨투맨 대전 프로모션이 열리고 있어요. 미친 할인율로 예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맨투맨 외에 다른 제품도 할인 중이오니 좋은 쇼핑 되세요. 그럼 오늘도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